거기에 37쪽을 한번 보죠. 37페이지. 거기 보면은 뭐, 예, 면세점이 있네요. 그죠? 이겁니다. 취득세 있죠. 그죠? 취득세는 그 취득한 물건이 50만 원 이하면은 세금 내지 마세요. 이게 면세점. 취득한 물건 값이 50만 원 이하면은 세금 안 낸다. 그게 면세점입니다. 재산세. 이거는 재산세가, 요거는 세액이 2천 원 미만. 요거 세금 내지 마세요. 소액 징수 면제. 세금이 적 소액이다 그죠? 그 징수를 면제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왜 고지서 한장 발부하잖아 그죠? 그 비용이 한 1,700원 들어간답니다. 1,700원에다가 이제 우편 또 우표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2,000원 넘어가 버리잖아. 그 징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재산세 2,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한다 이겁니다. 취득한 물건이 50만 원 이하는 세금 면세점. 요거는 물건 값이고, 요거는 세금입니다, 세금. 알겠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있죠, 그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요 가액이, 그죠? 상속받은 물건 값이, 또는 증여받은 물건 값이, 50만 원 미만, 요거 징수 안 하겠다. 요거 우리가 과세 최저한이라 이래 부릅니다. 세금을 보면 최저한도다, 한도. 그래서 결국은 말이 약간, 그죠? 다르지만은 결론은 같죠, 그죠? 세금 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세금 내지 마세요. 요거는 50만 원 이하, 2천 원 미만, 50만 원 미만입니다. 예, 보세요. 이건 알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보세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50만 원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50만 원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재산세금은 2천 원만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2천 원. 내야지. 2천 원 미만 그랬으니까. 내야 되겠죠? 요거는 세금 안 내죠? 그죠? 요거는 안 내지만 내야 됩니다. 요것도 내야지. 그죠? 요걸 우리 시험에 두번 냈더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미만과 이하를 좀 구분해야 되겠대, 그죠? 이하는 들어간다, 그죠? 미만은 안, 요게 두번 나왔어요, 요게 시험에. 한 번은 언제 나왔나, 그러면 15회 때죠. 그 15회 때니까 이제 그때 재시험 봤습니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가 합격률이 그냥 뭐 1%도 안 됐거든요. 그래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났지, 그때. 그래가 재시험 봤습니다. 그 재시험 볼때 그때 문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뭐 문제도 아닌데 왜 이런 거 많이 냈나 했더만은. 한 3년 전에 또 나왔더라고, 이게.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한번 정도 보면 되니까. 뭐. 자, 넘어갑시다.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나온, 이 말은 뭐 그냥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비과세와 감면이다, 그죠?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잖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죠? 감면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걸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이라는 거는 경감, 면은 면제. 좀 깎아주고 면제해 주는 거. 그걸 감면이라 합니다. 그래 차이점 알겠죠? 그죠? 비과세라 하면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요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요걸 경감해 준다. 요걸 충족해야 되잖아. 그죠? 요런 게 이제 이런 게 많, 이거 예를 좀 이런 거죠. 그죠? 8년 이상 자격농지. 자격농지를 양도하면은 100% 감면해 준다.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8년 이상 내가 경작하던 농지 있죠. 그걸 팔면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100%. 아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죠. 100% 감면을 하더라도 몇 프로, 몇, 80%, 20% 내야 해요. 20%. 농특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결국 80% 감면 받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우리가 농지 대토 있죠. 그죠? 요거 대토도 감면 대상입니다. 대토 말 들어봤습니까?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대신한 토지란 말인데 내가 여기에 세종시에 농사했던 농지 팔고 인근에 공주시에 농지 샀다. 여기 대토입니다. 팔고 샀다. 사고 팔았다.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알겠죠?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감면해 준다. 이런 겁니다. 이 대토는 나중에 이런 실무에서는 필요한데 우리 시험에는 아예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실무에 가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농지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말하면 감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 뒤로 한 가봅시다. 거기 가서 38페이지 거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아래 예제 문제 하나 나와 있다. 그죠? 문제 어렵게 나왔었죠. 왜냐하면 지문이 그 네 개나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 모르죠. 옳은 것. 몇 개고? 1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국세를 세금만 감면해 주는 거지 거기에 따른 가산세까지 감면 안 해주겠죠. 그죠? 가산세는 별개니까 1번은 맞는 말이다. 그죠? 두 번째,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00분의 3, 3%,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죠? 3% 체납된 지방세에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최대 몇 개월? 60개월. 그리고 체납된 고에서별로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국세는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 다 맞네. 4개. 그죠? 정답 5번이다.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래 나온 문제가 좀 문항이 여러 가지니까 좀 힘들었죠. 그죠? 그렇지만 내용 하나하나 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제 오른쪽에 가서 39쪽을 보세요. 요거.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건데. 그 이런 우리 세금인데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우리가 돈 내야 되잖아. 그죠?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 성립 시기. 내가 세금 내야 될 의무.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그렇지. 취득할 때. 내가 집을 샀다. 집을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취득할 때 취득 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등록세는 언제? 등록시. 등록시. 재산세는? 그 보유는 보유인데 어느 날짜 하나 있잖아. 그 6월 1일. 그죠? 아, 6월 1일. 이날 뭐라 부르죠? 과세 기준일. 그죠? 예, 같은 말입니다. 그죠? 과세 기준일이다. 그럼 양도세는 언제일까요? 예, 그거 하면 틀립니다. 예, 양도할 때 하면. 그래. 여기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 틀린 답이 하도 이겁니다. 이거 양도세. 그리고 방금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세는 등록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재산세는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맞죠? 그죠? 양도세는 양도할 때 성립한다. 틀렸잖아. 또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틀린 겁니다. 틀린 답을 요걸 만들 요거. 답을 모르시 찍을 때 요거 찍으면 돼요. 요거. 양도소득세는 이겁니다.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원리에 원칙이 1년 동안에 발생된 이 소득에 여기에 소득이 생겼다고 총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세법이 이래 돼 있었는데 이걸 이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1월 1일 날 집을 팔았다. 그 세금은 내년 5월 달에 내거든요. 그럼 내는 사람도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 세금 부과할 때도 이걸 부과를 늦게 하다 보니까 세금 확보가 늦어지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요거 두 달 내에 징수해야 되겠다. 두 달 내에. 그걸 이제 예정신고라 그랬거든요. 두 달 내에 세금 내도 내주면은 내 10% 깎아줄게 이랬습니다. 원래는. 원래 이렇게 만들 때 만드는 지가 제가 기억나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 요 두 달 내에 내주마 10% 깎아줄게 이랬거든요. 10%. 요거 안 해도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그럼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확정신고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가산세 붙인다. 이거는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10% 빼줄게. 이러다가 이제 좀 정착이 됐거든요. 조금 한 몇 년 지나니까, 요걸 싹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해라. 강제로 이제. 요래 싹. 이제 국민들을 이래 유도했다가 이제 좀 정착이 되니까 이걸 강제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0% 안 해준다, 이제. 20%, 10% 안 해주고 두 달 내에 안 하면은 가산세 붙이겠다, 이래버렸죠.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요거는 이제 해야 되잖아, 그죠? 해야 되는데, 그 원래는 이때 소득이 만약에 있었으면 이때 신고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세금 우리가 소득이 끝나는 날이 요 날이잖아. 요 날까지 소득이 요때 신고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요 날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알겠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2월 31일이다. 이랍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종료하는 날. 알았죠? 요게 납세의무 성립일. 제가 아까 조세 총론에서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두 문제 하면 세 문제 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여기서 나와요. 알겠죠? 10중 8구가 틀린 답이 요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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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걸 아까 양도하는 날, 양도소 있나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항상 틀립니다. 알겠죠? 여기 하나. 그럼 하나는 뭐, 알았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내가 집을 팔았다. 3월 달에 집을 팔고 500원 이익이 생겼다.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예정 신고해야 됩니다. 안 내면 가산세 붙으니까. 5월 달까지 세금 신고해야 되죠. 그죠? 예정 신고해야 됩니다. 5월 말까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또 8월 달에 내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또 양도차익이 생겼더라. 이거 세금 또 내야 되잖아. 두 달 내에. 안 내면 가산세 붙으니까. 그죠? 10월 말까지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 자, 이 경우에 내년 5월 달에 요 신고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자, 보세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 그랬잖아. 그 1년간의 소득이 얼마 생긴 거죠? 그렇지. 800원이잖아. 그죠? 그럼 800원에 대하여 요걸 내야 되거든요. 요거 요 내야 되는데, 요 계산과 요거 계산한 거, 요 세금 낸 돈하고 요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왜냐하면은 요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요것도 커져버리잖아. 금액이 다릅니다. 같으면 안 해도 되지. 근데 다 다릅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르니까 요거 냈던 것보다 요게 더 크면은 더 내야 되고, 요게 더 많으면은 환급 받고, 그걸 언제 한다? 확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니 우리가 지금은 이거 정산한다 보시면 돼. 정산. 예? 정산한 기간이 요래 신고함 두 번 이상 했을 때는 요거 또 해야 됩니다. 한 번 했으면 할 필요 없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때는 그럼 만약에 손해 봤답니다. 손해. 요 집 팔고 이익 보고 팔을 때 땅 팔고 손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손해 받는 거는 요게 깎아 줄까요? 안 깎아 줄까요? 깎아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계 준다 이겁니다. 상계. 그럼 나는 요거 세금 내놨잖아. 원래는 얼마 낼 거죠? 200원 낼 건데 500원 냈잖아. 돌려받아야지. 그걸 언제? 내년 5월 달 돌려받습니다. 확정신고. 요거 깎아줍니다. 알겠죠? 그 요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공제해 줍니다. 상계. 부동산과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알았죠? 해준다. 아, 그래서 요게 바로 1년치 소득을 내년 5월달에 한다, 그죠? 그래서 요 날을 우리 뭐라 하느냐? 납세의 뭐 성립일로 본다. 성립일. 두 번째. 그럼 이 납세 의무가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확정.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진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 그죠? 자진 신고하는 날 확정. 요것도 자진 신고와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날 확정되고, 이거는 과세권자가 고의서를 발부해버립니다. 과세권자가 결정해버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결정. 끝.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 자체를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권자가 대장을 보고 결정해버린다. 그죠? 결정하는 날 확정. 네.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 하나 샀다. 10억 주고 샀다. 신고하잖아, 그죠? 요걸 내가 10억에 샀습니다. 요 신고, 취득 신고한다, 그죠? 신고하면은 세율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4%. 그럼 자동적으로 당신이 낼 세금은 4천만 원입니다. 요 금액이, 요 금액을 신고하는 날 자동적으로 요게 확정되어 버리잖아. 요 금액이. 요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하는 날 확정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그죠?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신고하는 날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날? 결정하는 날 확정. 알았죠? 신고하고 결정한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마지막. 그럼 납세 의무가 언제 소멸하느냐? 소멸.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그죠? 소멸 사유 하면은 첫째, 세금을 납부하면 당연히 소멸하잖아, 그죠? 납부함으로써 납세무가 소멸할 거고, 두 번째 충당, 물납 같은 거, 충당함으로써 소멸. 충당하는 의미가 충당, 물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납 또는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를 80만 원인데 왜 잘못 냈다, 그죠? 100만 원 냈다, 과오납. 80만 원 내야 될 재산세를 100만 원 내놨다고 20만 남아 있잖아. 그걸 나중에 종부세 할 때 이렇게 대체해 버리죠. 요걸 충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당. 예, 그런 표현도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부가권자가 부과를 했다가 취소해 버렸다. 납세 의무가 없잖아. 그죠? 소멸.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시할 때 세금은 부가 징수한다 이라죠. 그죠? 과세권자가 부가 고의서를 발부하고 받아내는 거다. 그죠? 이때 우리가 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우리가 부가권이라 이라죠. 부가권. 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5년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이라는데 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통상 5년입니다. 이때 요 5년을 뭐라 부르느냐? 제척기간이라 이랍니다. 제척기간. 요 5년을 뭐라 하느냐? 소멸시효라 이랍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민법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죠? 소멸시효. 그럼 요 5년이 지나버리면은 부과할 수 없다. 요 5년이 지나면은 증소할 수 없다. 그럼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제척기간의 만료. 다섯 번째, 소멸시효의 완성. 알겠죠? 예. 그럼 요게 다섯 가지다. 그죠? 소멸사유. 여기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 말이 한자다 보니까 약간 우리 한글로 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제외하여 물리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요자 대신에 외자예요. 왜. 요자가 외자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5년이 지나면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5년이 지나면은 부과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다. 요 해석을 하면 제외거든요. 제외. 그러니까, 아, 5년이 지나면은 부과에서 뭐 된다? 제외. 그게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제척기간 5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무신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여기 좀 연장이 됩니다. 7년.
이게 고의로 했다. 고의 부당. 부당은 10년. 예,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것도 있습니다. 뭐 국세로서 우리가 예, 뭐 5억 이상이면 또 10년 되는데 막 그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요 정도만 아마 되고. 자, 다시 채측 기간 그랬습니다. 5년, 신고 안 했다 7년, 부당은 10년. 채측 기간. 알았죠? 한번 더. 통상 몇 년? 5년. 무신고는 7년. 부당은 10년. 요거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10년 이렇게. 10년. 몇 년이냐? 10년.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 다섯 가지다, 그죠? 다섯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소, 사망. 납세의무자가 돌아가셨다. 내야 될 사람이 요 사망하면은 세금을 못 냈습니다. 이게 소멸 없잖아, 여기. 소멸 없죠, 그죠? 이건 누구한테 갈 거예요? 누구한테? 예, 사망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아시죠? 그죠? 승계돼, 승계. 그,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납부해야 될 재산을 만약에 상속인, 엄마가 없다, 아들이 만약에 상속인이다, 그죠? 상속인이 승계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예, 한 100억 정도 세금 밀려있다, 그죠? 내가 상속, 이 재산이, 만약 아버지 재산이 아파트 하나 있다. 아파트 5억짜리 하나 있는데, 요걸 상속받으면, 요것도 상속받아야 되잖아.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평생 버리지 못 버리잖아. 그죠? 요걸 뭐 하면 되죠? 포기. 요것도 포기. 포기합니다. 포기. 근데 재산이 한 5억쯤 되는데, 세금도 한 5억하고 비슷하다. 그죠? 잘 모르잖아. 그죠? 어떤면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한정 상속입니다. 한정, 한정 상속. 요 세금에 한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포기를 하거나 한정을 할 때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로 해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요 신청 기간이 3개월입니다. 알겠죠? 요거 놓쳐버리면은 다 이거 부담해야 되죠. 요런 경우, 3개월. 아무튼, 요게 소멸 사유 다섯 가지다, 그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까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다음. 그럼 이제 요런 말들이 이제 그 39쪽하고 나와 있잖아, 그죠? 40쪽하고 다 나와 있죠? 뭐 됐고, 그죠? 거기 42쪽에 보세요. 소멸 사유 나오죠, 그죠? 소멸사유도 나와 있고, 그 43쪽에 아래 보세요. 아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그죠? 이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밑에 복잡이 돼 있네. 무신고는 몇 년? 7년. 부당은 몇 년? 10년.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뒤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45쪽에 아래. 45쪽에 아래 보세요.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몇 년이죠? 10년. 부정한 행위 그랬잖아, 그죠? 10년. 예. 제일 위에 한번 볼까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란 말인데, 그거는 참고. 중단, 하는 말 있잖아, 그죠? 우리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 그랬죠? 5년이라 그랬잖아, 그죠? 5년, 5년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이 이제 다 됐다, 그죠? 4년하고, 그죠? 11개월하고, 이제 31일까지 지나가면 이제 12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고의서 날라왔습니다. 납세 고의서가. 그러면은 이날부터 다시 또 몇 년? 5년. 이게 시효의 중단입니다, 중단. 이미 지났던 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요걸 중단 사유라 이랍니다. 알겠죠? 아, 이런 말이 있구나. 다음,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서 46쪽. 그 46페이지, 이제 다 돼갑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일반 채권의 관계 나왔네. 이거네, 그죠? 이거. 어디가?
관계, 우선 거 이거. 잠깐 보세요. 요런 내가 그죠.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 공장을 하더니 공장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부도. 부도가 나서 이게 경매가 진행된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공장을 하고 있다가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경매 처분이 된답니다. 그럼 이때 이 공장을 내가 운영하면서 그 체납되어 있던 세금 있었고 또 돈 좀 빌리 생겼다 그죠? 일반 채권, 뭐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 있다 그죠? 이 경우에 어느 게 우선 징수되느냐 이겁니다. 우선권. 세금이 요 이제 경매하면 돈 생기잖아 그죠? 그 돈으로서 요게 먼저 세금이 먼저 충당되느냐 일반 채권이 먼저 요게 요걸 먼저 갚느냐 이거죠 그죠? 요 관계 요 관계 알겠죠? 뭘까요? 예, 요걸 우리가 이제 체납된 세금이다고, 요게 이제 세금이 확정된 날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 이랍니다. 세금이 확정된 날을 법정기일이라 하고, 일반 채권이 확정된 날은 등기한 날이겠죠, 그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알겠죠? 우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빠른 날인데, 뭐. 세금이 먼저 확정됐으면 여기 먼저 징수되고, 요게 먼저 여기 징수됩니다. 알겠죠? 원칙. 원칙상 또 뭐가 있죠? 예외가 있잖아. 예외. 단,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 이거 재산세 구이라 이랍니다. 그 재산과 관련된 세금 하면 뭐 대표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상속세, 증여세, 뭐 등등 있는데,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내 재산이잖아. 그죠?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게 자동차도 내 재산세고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도 내 재산이니까. 예. 근데 이런 건 뭐 시험에 잘 안 내고 요거 네 개는 필수입니다. 요거는 요런 재산과 요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요게 항상 먼저 징수된다. 요거. 세금 중에서. 알겠죠? 다시. 우리 세금하고 일반 채권은 우선권이 없는데, 우선권이 있는 게 있다. 그죠? 예외가. 그게 요런 거 있다. 대표적으로. 무슨 세?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네 개. 암기. 요게 시험에 한 다섯 번 나온 것 같네. 많이 나왔죠? 그죠? 요거. 작년에 나와 또 한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 말만 하고 있으면 딱 답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지문은 긴데 첫 줄에 뭐 어디 나오나 하면은 뭐 체납된 조세와 뭐 일반 뭐 등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이래 나왔거든요. 우선권은 없다 해야지, 그죠? 우선권 없잖아 원래. 없는데 있다 그러시면 틀렸잖아. 단, 요런 것만 뭐가 있다? 우선권이 있다, 이겁니다. 우선권. 알겠죠? 그죠? 그것도 장애에 또 나왔었죠, 그죠? 아니, 자주 나옵니다, 요거. 응? 자, 우리 정리할 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권 없다, 그죠? 없는데, 단, 재산과 관련 요런 세금은 왜 우선권을 부여했냐, 이러면은, 요런 세금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잖아, 그죠? 예측 가능하죠. 알 수 있잖아, 예측 가능. 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해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아, 요런 세금. 대비 요거. 알았죠, 요거. 요 정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최우선이 뭐냐. 제일 먼저 징수되는 거는 요거 경매 비용. 비용.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납 처분비라 이라죠, 그죠? 경매 비용을 말합니다. 체납 처분비.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석 달치 월급, 임금. 그리고 왜 도시에 보면은 소액 상가 보증금 있죠, 그죠? 보증금 요 징수되고 나서,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런 순서. 순서를 다시 나열하면은 체납 처분비가 최우선이고, 그리고 석 달치 월급, 이런 왜 임대차 보증금 있죠, 그죠?
우리 최소, 그죠? 소액 보증금, 뭐, 서울시는 얼마, 이래 있잖아, 그죠? 그 보증금, 이 우선 징수되고 나서,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다. 순서는 이런 거고, 순서에 대해서는 한 번 나왔었고, 요거가 한 다섯 번 나왔죠, 요거. 알겠죠? 요거. 알았죠? 순서도 그래. 뭐, 한번 보면 알지, 뭐, 그죠? 체납, 처분비, 요런 순서구나. 됐죠?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채권 관계입니다. 요 내용을 우리 책에 쭉 이제 그 서술해 놨죠. 그죠? 예, 해 놨는데, 뭐,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서 보세요. 48조 한번 보세요. 48조 이거 아래. 48페이지 이거 아래 보니까 무슨 말이 보이죠? 구제제도, 거기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이의신청. 자, 요거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해왔잖아, 그죠?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요 이의 신청의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다시 이의가 있으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심사청구라 이랍니다.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도 할 수가 있고 또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소가 있잖아. 그죠? 세금도 있습니다. 조세 심판원이라고 재판소에 있습니다. 그게 조세 심판원에 청구하는 걸 심판 청구를 합니다. 여기에 또 요 청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런 거 알겠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성량하고. 그런데 요 기간이 며칠 있냐? 9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요것도 며칠? 90일 내에. 요것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요것도 며칠? 90일. 이 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입니다. 쉽네, 그죠? 전부 90일입니다. 그죠? 90일. 국세는 요거 못합니다. 국세. 다시.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건너뛰도 됩니다. 건너뛰도 되는데, 국세는 요런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국세는 요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알았죠? 지방세는 건너뛰도 된다, 그죠? 알겠죠? 예, 차이점. 요 국세의 경우에 1차 세무서의 심사기한이 30일입니다. 국세. 그럼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알겠죠? 됐다, 그죠? 요렇게. 이 대강은 복잡한데, 뭐, 우리, 그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 정도 정리하고,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이나, 이런 말하면, 그죠? 이의 신청, 이런 거 했을 때, 이의 신청은, 만약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공장에 대해서 세금 나왔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경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내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알겠죠? 이의신청은 요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매각 처분은 30일 보류할 수는 있다. 30일 보류할 수는 있다. 다시. 이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라면 그걸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죠? 없지만은 단, 처분은 며칠간 30일 동안 보류시킬 수는 있다. 알았죠? 그 매각 처분은 30일 보류할 수 있다. 예,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신청에는 며칠 그랬습니까? 며칠? 90일이잖아, 그죠? 90일인데, 만약에 천재 지변이 생겼다. 뭐, 집에 뭐, 불이 났거나, 그래서 요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15일 내에 다시 하면 됩니다. 15일 내에. 알겠죠? 15일 내에. 예. 자, 이제 더 이상, 요즘 해서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다시.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에서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국세는 바로 못 간다.
그 요 국세의 경우에 1차 심사 기한은 30일이고 이 신청은 경매를 중단시킬 수 없다. 매각 처분은 30일 동안 보류시킬 수는 있다. 알겠죠? 그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한 세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90일 아니고 60일 틀렸잖아. 그죠? 또 요런 말. 밑에 요런 말 하면 나왔고 여기서 한 두 번 나온 건 아 이거 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하면 나왔고 요거 하면 나왔고 요거 60일 나왔고 요거 하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예, 끝났고 이제 저 뒤로 가서 그죠? 52쪽 보세요. 52페이지 예, 이제 마지막이네. 그죠? 서류의 송달 그 부분은 참 이래 우리 세법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뭐 아무튼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송달이다 그죠? 송달이 있는데 그게 송달의 종류 한번 보세요. 이 53쪽에 교부 송달 그랬죠 그죠? 교부 송달 이거는 직접 손으로 전해주는 거죠. 우편 송달은 우편 말도 그대로 우편 송달 그죠? 편지로 보내는 거. 전자 송달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죠? 인터넷 예. 교부 송달은 손으로 직접 배달하는 거 우편 송달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 전자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죠? 요래 송달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뒤로 가면은 그런데 그게 뭐 하나 있죠 그죠? 무슨 송달 공시 송달이 있다 그죠? 공시 송달 요거 하나 이거는 말도 그대로 법원 게시판에 14일간 공시함으로 예, 송달로 가름한다 그죠?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보는 거 송달에 가름하는 거 이런 거죠. 법원 게시판에 보름 14일간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본다. 그럼 언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느냐? 요 사유 두 가지, 네 가지인데 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주소가 불분명하더라. 하나는 수취인이 불분명하더라. 주소를 알 수 없더라. 수취인을 모르겠더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공시송달. 알겠죠? 예. 뭐 공시송달하는 거는 주소를 모르거나 수취인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공시송달 사유가 나와 있잖아. 그죠? 기업.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뭐 기억 리허는 주소다 그죠? 디귿 보니까 송달하여서나 받을 사람이 없더라. 디귿 수취인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죠? 리얼 세무공무원이 두 번 이상 방문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더라. 결국 수취인이 없는 거죠. 기억 리허는 주소가 없는 주소를 모른다. 디귿과 리얼은 수취인이 없다. 알겠죠? 수취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래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1번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사유 맞고 두 번째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맞고 서류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더라 그것도 맞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건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던져놓고 오면 됩니다. 안 받으면 그죠? 그냥 담장으로 던져놔버리면 되지. 그걸 무슨 송달? 유치송달이랍니다. 유치송달 그죠? 그 대문 앞에 갖다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유치송달이라죠 그죠? 예. 그 4번은 아니다 그죠? 5번은 세무공무원이 두 번째 방문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더라. 우리 시험에 이래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예. 그 나왔던 문제네. 예. 이상 끝났습니다. 다 했죠, 그죠? 요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다 했는데, 자, 대충 이제 뭐, 용어가, 그죠?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거는 요거. 요거하고. 2번, 3번. 에, 핵심 요 2번하고 3번입니다. 알겠죠? 가산세와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몇 번씩 나왔죠? 그죠? 뭐 다 뭐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나왔었는데, 뭐 이런 게 나왔지만은, 요게 가장 핵심이다. 보고, 예? 아, 요런 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아까 우리 지방세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다가 지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차례. 그지?
이건 알았고, 요거 독립시에 부가세가, 부가세거죠.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시에. 보통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요거 그죠. 국세는 농교교, 지방세는 지지, 이의신청. 아, 요거 90일. 우선권. 원래 우선권이 없는데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선권을 인정한다. 그죠? 요거 직접세와 간접세. 이거는 직접, 이건 다른 사람 통해서 주는 거.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거, 농부인. 취득 보유에는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에는 지방소득세. 그 정도. 나머지 기타 등도. 그죠? 예, 그래서 요래서 이제 우리 한번 총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취득세 하잖아. 그죠? 취득세 할 때 또 이런 말이 또 나오잖아. 이게. 나옵니다. 취득세 할 때. 또 가산세 말도 나오고, 그죠?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때서 또 나올 때마다 또 반복해서 말씀해 드릴 거니까, 오늘 그냥 전반적인 한번 정리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죠? 예. 오늘 수업 우리 조세 총론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취득세 발 시작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